say, will you marry me? I swear that I will mean it. I say, will you marry me? Sing it. Oh yeah.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봄이 왔습니다. 워너원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찾아왔는데요. 워너원의 첫 유닛 프로젝트 워너원고 엑스콘. 바로 오늘 그 긴 여정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 유닛 활동을 함께할 유닛 커플을 정해야만 하는데요. 유닛 커플이 되려면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한다죠. 네, 저희가 옷을 산뜻하게 갈아입었어요. 그렇죠. 솔직히 아까 콘티 공연 때만 해도 좀 암담했었는데 지금 좀 기대가 돼요. 뭔가 또 워너원 또 이런 거 또 잘하잖아요. 또 우리 되게 믿어주신다. 되게 맞아요.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이니스프리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워너원 멤버를 열심히 해서 촬영 파이팅! 파이팅! 밖에 잠깐 봤는데 그 녹차로 도배된 땅이 있더라고요. 아 진짜? 내가 어디 어느 나라에 있는 것 같아? 먼저 알죠. 녹차의 나라. 이상한 녹차 국가. 이상한 나라의 녹차. 오케이. 여러분 옷 다 입었습니까? 네. 네. 아 저희 이제 콘티 짠대로 저희끼리 이제 광고를 한번 찍으러 가봅시다. 네. 하나 둘 셋 화이팅! 렛츠고! 렛츠고! 안녕하세요. 워너원의 김채환입니다. 와, 멋있네요. 그 사실 제가 OK를 비행어를 하자,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. 네. 그러면요? 사실 이거는 초대 선배님. 혼자 오셨어요? 네. 기타 치시나 봐요. 네. 원래 말이 좀 짧으세요? 네. 네. 뭐야? 개 소리가 나? 뭐야? 웬 개? 개야 사람이. 되게 설레요. 되게 저는 너무 깜짝 출연하는 웅성호요. 자기소개 한번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원원의 웅성호입니다. 근데 지금 이거 뭔지 아세요? 오케이 원원이라고 전화해요. 아 그 뭐예요? 네? 팬카페에 올라가는 영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천재 감독님의 그 열렬하시는 계시네요. 요즘 참새 감독님이 열렬하시잖아요. 카메라만 들었다 하면은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마이다스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네.